진순이 너는 팔자 좋은 줄 알아라. 다음 세상엔 나도 너처럼 태어나고 싶다. 날씨 좋은 이태리 해변 부잣집에서 샤랄랄랄라. 뭐하니? 들어오셨어요 아버님? 너 이 밤에 뭐하냐? 아, 저 아버님 방 청소하다 보니까 이불장에 박혀있는 솜이불이 있길래 제가 장마자리 싹 다 빨아놓으려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님. 제 마음이 나서서 하는 일이니까요. 마음이 나서든 몸이 나서든 그거 진순이 주려고 내놓은 건데 왜 그걸 빨고 앉았어? 물 아깝게. 아, 진순이요? 아, 몰랐어요. 아, 죄송해요. 그래도 아버님 정말 제 마음은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집에서 아버님 사랑받고 사니까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아시죠? 물건 나부터 당장 끝내. 너무 아쉽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1억? 갑자기 1억이 어디서? 할라 도련님이? 할라? 그랬대? 어머 고마워라.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아이 빚 갚아야 해도 그게 어디야? 신불자는 면하는 거잖아. 오피스텔 내놨다더니 그 돈인가? 나도 눈물 나려고 그래. 갈라삼촌 잘해줘야겠다.